도면에 관한 거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왜냐면 지금 어느 정도의 프로토타입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크기고 어느 형태다라는 게 조금씩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도면이란 게 사실 그 제작자한테 내가 어떻게 만들 거다, 어떤 사이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디자인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걸 제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작자와의 어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꼭 정형화된 좀 도면이 필요해요. 그걸 수치가 제대로 나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앞에 보면 이제 사실 옛날에는 다 손으로 그렸어요. 사실 요즘에는 다들 컴퓨터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저도 수업 때만 해도 다 손으로 그려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쓰는 게 주로 이런 자들이랑 여러분들이 쓰는 펜을 이용해서 어떤 거를 할지를 만드는 거고,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안에 들어가는, 지금은 살짝 외형적인 거 위주로 좀 많이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외형적인 거를 실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물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지지하고 버티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는데, 사실 이런 도면이에요. 도면인데 이거는 전자제품 도면이에요. 지금 아이폰 도면인데 이 전자제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안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요. 보면 여기에 이 곡선 값은 몇으로 할 거다, 뭐 안에 요거는 여기에 지름은 몇이다 부터 정말 작은 그 구멍까지 세세하게 이렇게 도면을 기입해야만 이걸 가지고 설계자라든지 생산자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도 웬만한 이렇게 외관이라든지 이런 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 정면이랑 측면 정도만 나와도 어느 정도의 부피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디자인을 하고, 근데 이거는 전자제품이라서 좀 이렇게 좀 어렵고 많은데, 여러분은 이쪽 디자인은 아니라서 좀 넘어가면, 그리고 또 복잡한 설계도가 이런 집 같은 거, 집을 지금 이렇게 앞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거는 좀 평면적인 도면은 아니고 이게 가운데 소실점이 있는 도면이라서 여기 사람도 있고 좀 그런데, 이렇게 집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렇게 도면을 보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도면은 이런 도면이지 않을까. 보통 그 아파트 같은 도면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도면을 다 보실 줄 아세요. 이걸만 볼 줄 알면 이미 다 아는 건데, 집 안에 사이즈가 어느 정도가 되고 침실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니까 침실 안에 어느 정도의 그 침대라든지 수납장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야겠다는 그런 계산들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작업이랑 도면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가구 위주로 많이 가져온 거는 보통 가구 도면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나무로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많이 앞에 전자제품 도면보다는 굉장히 간단해졌죠. 보면은 이제 이런 수납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부품으로 봤을 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의 사이즈는 이제 기입을 해야겠죠. 기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 얘에 대한 조립품들이 나오고, 얘 재료를 만들었을 때 조립만 하면 이제 얘가 되는 형식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한 도면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진행 상황에서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 이 샘플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도면 작업이 될 거라는 거를 좀 알면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야 돼. 어느 정도 몇 개의 부품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이냐부터 정확한 치수, 또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가구들인데, 이제 가구는 또 이렇게 구조적인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품이 들어가긴 해요. 안에 수납을 어떻게 할지, 또 어떤 나무를 쓸지, 이제 재료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마감은 어떻게 할지, 또 얘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 구성이 될지에 따라서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결합을 할지, 이제 그냥 못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짜맞춤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결합을 하면 이렇게 구조를 이용했을 때는 사실 못이 필요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저런 게 너무 처음에 하긴 어렵다 싶으면 못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의 결정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보시면 이런 건 보면 되게 멋있죠. 이제 스케치를 하시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스케치에 색연필을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색연필로 좀 색깔만 넣어도 어느 정도 재질 표현이 좀 돼요. 재질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무면은 이런 나무 색만 칠해도 그게 나무처럼 어느 정도 서로 의사소통할 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되면 이제 좀 원래 디자인이란 게 스케치하고 이렇게 샘플을 만들고 다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이런 수차적인 방향이라기보다는 스케치를 했다가 샘플 제작해 보니 이런 쪽에서 디자인이 좀더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스케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스케치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좀더 디테일한 이런 스케치들이 나오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니까 이제는 좀 스케치를 하면서 이렇게 색칠도 같이 해보면서 진행을 하면 더 근사한 스케치가 나오게 될것 같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안에 보면 다 이것들이 이런 네모난 것들을 이렇게 구성품을 해서 맞추는 식인데,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홈을 내서 이제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이게 그냥 서로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게 결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게 홈을 내서 결합을 할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홈의 깊이라든지 두께는 어느 정도를 팔지.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도면이에요. 이렇게 해서 도면을 하면서 굳이 앞에 있는 이렇게 멋진 도면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도면을 보고 내가 만들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멋진 도면이 아니라 정확한 치수가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쓰면서 많이 해요. 여기에는 이게 다 나무인데 여기는 어떤 다른 나무를 쓸 거다 하면 이렇게 글씨로 써도 다 이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위에가 상하가 분리되는 마감이다, 또 여기는 제작 수량이라든지 이런 삼나무를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선 자체가 다 삼나무가 되는 거죠. 재료 자체가 그렇게도 할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신다면 이렇게 좀 멋있게 그릴 수는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다 손으로 해서 다 치수를 재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도면을 그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도면에 관한 책들을 좀 가져왔어요. 저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 그래서 제일 간단한 도면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도, 인면도, 측면도 해서 위에서 봤을 때,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지 말고 이 제품을 그냥 위에서만 봤을 때,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어떤 네모난 거라면 이쪽이랑 이쪽 치수가 나오고, 또 이거를 정측면에서 봤을 때,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측면만 나오겠죠? 이거는 인면도 옆에서 봤을 때 정면을, 요거라면 위에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 면만 나오면은 그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작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것도 그렇게 막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의 큰 도면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제작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가 많이 도달했다고 할수 있고요. 그렇게 한번 도면을 살펴봤고, 사실 아직은 이렇게 도면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아니라서 도면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이게 도면이란 게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도면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고, 또 다음 부분은 좀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를 해왔어요.
프리젠테이션이란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발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기획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시각물이라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샘플들을 가지고 나는 이런 디자인을 할 거야.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하고, 공유를 통해서 이제 이해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또 주겠죠. 그 의견들을 가지고 내가 혼자 이제 디자인이란 게 사실 혼자 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팀으로 작업을 하고, 그 이유가 이제 혼자 디자인을 진행했을 때 못 봤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 혼자 계속 처음에 어떤 거에 갇혀 있어가지고 그 나가지 못했던 거를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아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면은 또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디자인에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의견을 공유를 하면서 어떤 좁혀졌을 때 거기서 이제 뭐 나만의 디자인을 좀 찾는 방향인데,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혼자 하면서 어떤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막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사실 막막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은 요 이론 수업이 끝나면 서로 각 진행하고 있는 거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피드백이란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보면 가구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것 같은데, 앞에 보면 실제 제품은 아니고 종이로 해서 약간 만든 제품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아마 발표하는 것 같은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의자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의견을 같이 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디자인을 좀 더 발전하는 식으로, 이것도 보면 굉장히 러프한 그런 목업들이에요. 다 종이로 만들고 이런 걸 앉아 보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디자인에 관한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고,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사실 디자인이란 게 보통 다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저희도 학교라든지 어떤 저희 내부적으로도 디자인을 할 때 보면 어느 정도가 나왔을 때 다 같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 풀렸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컬러를 정할지 하면서 의견을 내기가 좀 어려울 때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에 많이 써가지고 한 사람이 이야기를 말하면 그 포스트잇에 사가 어떤 좋았던 점이라든지 또 상대방이 좋았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개선했으면 좋았을 방향을 좀 적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좀 더 이야기가 쉽게 나와요. 사실 이런 거 처음 했을 때 뭐랄까 좀 부끄럽다던가 아니면 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상대방이 좀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런 생각을 떠나서 그냥 자유롭게 좀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서로한테 더 좋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또 이렇게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디자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뭐 내 디자인을 위한 그런 의견이고 하니까 좀 좋게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하는 영상을 좀 짧게 보면, 아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디자인 학생들이라서 그렇게 좀 잘하는 거고, 여러분 사실 디자인이 좀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근데 되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대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밟아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다 보면 아, 왜 이거를 만들지? 바로 이렇게 실물로 만들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과정 절차를 배우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조금씩 밟아가면서
끝에 완성품까지 만들고 나면 사실은 이 수업이 끝난 후에도 이런 수업이 없이도 어떤 나만의 제품을 이제 그때부터는 혼자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배우는 수업이라는 걸 알고 오늘은 여기서 이런 수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아까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좀 자기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세팅이 되면 진행을 하겠습니다.